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헌이라는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당헌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으뜸의 법은 헌법 아니겠습니까? 헌법. 당에서 헌법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당헌입니다. 당헌. 네, 그것을 민주당이 어제 좀 손을 봤어요. 근데 이 손을 본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나 뭐 공천 룰, 이 당헌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좀 손을 댔어요. 어떻게 손을 댔느냐? 지금 현행은 좌측을 한번 보시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랑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 후는 그러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20표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권리당원은 소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되면서 개혁의 딸, 개딸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따라서 지금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개혁의 딸, 개딸들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밑에 한번 봐주시죠, 그래픽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개혁의 딸, 개딸들, 권리당원의 표 가치, 다른 말로 하면 표 비중, 다른 말로 하면 표 비율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 개딸들의 표 가치, 비중, 비율을 3배 이상 점프, 증가시킨다. 그러니 비명계에서는 아니 이거 말이에요. 지금 개딸들의 입김을 너무 지금 세게 허용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막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손댄 게 보시죠. 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쫙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그룹에 있는 10%의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을 이제 하게 되면 감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주는 거죠. 마이너스. 근데 지금까지는 그 마이너스 하는 그 비율이 20%였어요. 변경 후는 어때요? 지금 10% 올라가 있죠?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당원의 손을 좀 댄 겁니다.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속된 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입니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저희가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더 길게 봐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제 그렇게 당헌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헌을 개정하는 어제 회의가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의석상에 앞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면전 앞에서, 면전에서 이러한 쓴소리들을 뱉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골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시던데 국민의 과연 누구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워낙 왕수박이라고 다 알려져가지고 축구장에서 지금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야 이거 룰 이거 아니야 바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당 시스템이고 그걸 10년간 지켜왔던 민주당의 모습인데 지금 바꾸면 어떻게 100년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자, 저렇게 비명계 의원들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저 상황. 맨 앞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은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의 비중을 확대하는 거 3배 이상 점프 이렇게 높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이게 말이에요. 다음 전당대회 대표 뽑는 선거에서 친명계가 장기 집권을 하려는 지금 포석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 한번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지적. 그리고 현역 의원들 평가해갖고 30%까지 그 외 불이익 주겠다는 거. 아니 이거 말이에요 지금. 비명계 의원들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류호정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저는 사실 개파 갈등이라는 말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요? 사실 이제 비주류 학살이죠, 이런 경우는. 비주류 학살? 지금 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님들 상당수가 예. 친노 그룹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주류에 있었을 때 했던 공천 개입을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더 강하게 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수가 바뀐 거죠. 서로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룰대로 예. 시스템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그냥 주장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한편 또 통합이 우선이라는 좋은 말 포장하시면 그만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민주당 비명계 의원님들께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요? 속지 마시라는 거죠. 아, 속지 말아라. 생각하시는 그 우려가 오. 그대로 실현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다른 뭐 낙관을 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차라리 오. 이제 제3지대 신당으로 몸을 옮기셔서 네. 이 정치 개혁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류호정 의원님이 말을 세게 하셨어요. 저 비명계 의원님들 더 이상 민주당 내에 남아있어봐야 이거 아이고 속지 마세요. 친명계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에 더 이상 속지 마시오. 그럼 민주당을 떠나서 뭔가 제3지대 진영과 우리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조금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제가 오늘 그 금태섭 의원님 계신 새로운 선택과 이제 네. 제가 있는 세 번째 권력이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끝내고 이렇게 뭐랄까요? 절제와 공존하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저렇게 논란이 된 당헌 개정안이 땅땅땅 통과가 된 이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지금 당원 개정이 됐는데 좀 시끄러워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자 이 대표 답변하길. 결론이 났으면 따라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오늘 토론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비명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우려도 제기했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양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내주셨는데 뭐 그 결론에 따르면 되겠지요. 예. 결론에 따르면 되겠지요. 서재현 대변인님. 예, 제가 짧게 말씀을 네. 좀 드리면 대의원 제도 다른 게요. 우리 대구 경북같이 민주당 당원이 열세다 보니까 1대1로 권리당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국 단위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전국 정당화의 길을 포기하냐라고 비판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명계 학살이라고 하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것이 7월이고 나 다음 내년 7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없습니다. 7월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처럼 당대표 뽑을 때 1, 2개월 전에 갑자기 전당원 용산 대통령실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 바꿔버리면 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것을 고쳐줘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대의원은 그 하나의 수단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명계 학살로 간다라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또 탈당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헌 개정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짚어봤습니다.